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우리 집 주치의 시간입니다. 여기가 매력적이다 라는 말 들으면 누구나 기분 좋으실 거예요. 바로 눈인데요. 이 또렷한 눈매를 가지면 굉장히 매력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성형외과 전문의 손유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눈이 굉장히 예쁘면 매력있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선생님도 굉장히 눈이 예쁘신데요. 감사합니다. 이 성형외과가 말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말하는 아름다운 눈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뭐 비율이라든지요. 네. 전체적으로 얼굴을 보았을 때 눈의 가로 길이하고 눈과 눈 사이 미간이라 그러죠. 미간 사이 거리, 그다음에 콧망울의 폭이 일치하는 눈이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눈의 가로 길이가 한 3cm 정도, 뭐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더 작아도 관계없지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3대 1 정도 되는 눈이 보기 좋게 느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간 사이 거리와 코폭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요즘에는 눈 성형하면은 저는 뭐 쌍꺼풀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술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인 하면은 조금 약간 동양인이어서 쌍꺼풀이 없는 눈이 더 많잖아요. 왜 대표적으로 왜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쌍꺼풀은 없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그런데 이 서양인은 또 다르죠. 굉장히 크고 쌍꺼풀도 짙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성형수술을 한다, 눈 성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제일 많이들 아시니까 네. 제일 많이 요구들을 하시죠, 오셔서. 네네. 그런데 사실은 눈이 예뻐 보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중요하고요. 가끔 죄송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처럼 보이겠어요? 하는 얘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네. 눈의 모양 자체를 호박을 둥글려서 수박처럼 둥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그어야 쌍꺼풀을 만들어야 그렇죠. 눈이 훨씬 예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 성형에서 눈을 예쁘게 보이고자 한다면 네. 쌍꺼풀 자체만 달랑 하는 게 과거의 60년대, 70년대 수술이었다면 네. 최근의 트렌드는 수박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가로, 세로, 길이를 다 늘려줘서 눈 전체를 키우고 네. 그 위에 쌍꺼풀을 하는 거예요. 아. 말씀하셨다시피 동양 사람들 쌍꺼풀 없이도 얼마든지 예뻐요. 네. 김연아 선수 눈, 또 우리 옛날 디즈니 만화 보면 뮬란. 아,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매력적인. 네, 네. 맞아요. 굳이 쌍꺼풀 만들지 않고도 그렇게 눈의 모양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거울을 한번 먼저 보시고요. 내 눈은 어떤지 잘 살펴보시고 이제부터 눈 성형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쌍꺼풀은 기본이고요.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눈의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가로 길이를 키우면 가로로 눈이 길어야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1대 3의 비율이요. 네. 그래서 앞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앞트임, 뒤트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 앞트임 수술은 몽고주름을 없애는 수술이에요. 서양 사람들 눈을 보면 눈 앞쪽에 붉은 살, 안쪽에 네. 있는 게 다 들여다 보이는데 동양인들은 그게 많이 가려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름을 앞쪽으로 당겨줘서 조금 당겨주면 눈앞에 붉은 살이 좀 노출이 되면서 훨씬 시원해 보이고요. 네.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 보인다. 네. 뒤를 열어주면 돼요. 아. 그래서 뒤트임을 살짝 해주면 네. 또 가로 길이가 시원하게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세로 길이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눈의 세로 길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쌍꺼풀까지를 그 사람 눈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세로 길이가 커져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뿐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쌍꺼풀 수술 외에 약간 그러니까 병적인 안검하수는 아니지만 눈동자 윗부분이 좀 가려져 있는 경우에 경미한 안검하수에 사용하는 수술들을 사용해서 눈을 살짝 검은 동자가 더 보이게 노출시켜주면 세로 길이가 실제적으로 커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쌍꺼풀을 만들면 눈의 세로 길이가 시원하게 커져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이상적인 눈의 비율은 1대 3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쌍꺼풀 수술과 더불어서 좀 옆에까지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앞트임과 뒷트임 설명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아주 경미한 안검하수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은 눈동자를 조금 가린다면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눈을 좀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과연 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방법이 참 궁금할 텐데요. 먼저 쌍꺼풀부터 알아볼게요. 어떻게 네. 방법이 진행될까요?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찢어요? 아니면 찝어요? 그렇죠. 찝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절개선이 없습니다. 네. 그 매몰법이라고 부르고요. 실을 매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찢는 방법은 절개법 쌍꺼풀 수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라는 건 피부의 일부분을 눈뜨는 근육에다가 붙여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눈뜨는 근육이 눈꺼풀을 이렇게 들어올릴 때 피부가 붙어있으면 딸려서 올라가면서 주름이 지는 거거든요. 이걸 붙여주는 수술법이 쌍꺼풀 수술이고, 매몰법은 피부도 얇고 그 밑에 눈 감는 근육도 얇고 지방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얇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실을 눈꺼풀 전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 실을 따라가면서 유착을 만드는 거죠.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매몰법이고, 절개법은 지방도 있고 피부 자체도 두툼하고 도저히 뭐 그렇게 걸어서는 쌍꺼풀이 생길성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절개를 하고 그 피부선 아래쪽에 조직을 좀 제거를 해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검판이나 눈뜨는 근육에다가 피부를 고정시켜주는 거죠. 당연히 풀릴 확률은 매몰법이 높겠죠. 아, 그러니까 매몰법하고 절개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매몰법은 이제 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꿰매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눈꺼풀 전체로 실을 왔다 갔다 하고 유착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 몸 그렇군요. 속에서 저절로. 그러니까 매몰법하고 또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피부를 좀 절개를 해서 다시 붙여주는, 꿰매주는 그런 네.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시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자기의 피부 타입이 어떤지, 뭐 지방은 얼마나 있는지, 내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이 매몰법을 할 것이냐 또 절개법을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 가로의 길이를 좀 시원하게 넓혀줄 수 있는 방법, 네. 아트임과 또 딥트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수술이 진행될까요? 네. 앞트임 수술은 말 그대로 몸고주름을 없애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속 안에 숨어있는 피부가 드러나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크게 문제점이 될 건 없지만 우리 몸 안에서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는 부위라는 게 앞트임 수술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의 몸이라도 부위에 따라서 흉이 많이 되는 부위도 있고 그렇죠. 적게 되는 부위도 있거든요. 근데 앞트임을 하는 부위는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는 부위예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좀 불그스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흉터가 살색으로 가라앉으면서 훨씬 보기가 좋아집니다. 네. 화장으로 그 안이라도 커버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앞트임과 뒤트임의 수술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요. 어느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신한테 가장 어울리고 손에 익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